박박이 무슨 뜻이냐? 박박을 따? 뒤 대박 대박. 오 시간 맞추고 더 놀라.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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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인정한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호캉스를 즐겨주시면 되는데 주어진 호캉스 속 객관성의 한도를 0으로 딱 맞췄을 경우 700만 원을 M분의 1에서 드립니다. 와 아, 진짜? 아니 얼마인 줄 알아야지 우리끼리 이걸 할 거 아니야. 야 613만 원 아니야? 어 메뉴 바로 시킴. 근데 뭘 피자 아니야? 나 56만 원치 시킬게요. 56만 원. 네, 그 룸서비스 시킬 겁니다. 그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 프라이 요거 하나랑요. 그 다음 갈비살 짜파구리 부탁드립니다. 네. 17호입니다. 네. 오케이. 어이, 재밌네. 자 그럼 이거는 여기다 놔둬도 되겠다. 일단은 56만원 시켰다 나는. 누적 현재 누적 금액 56만원입니다. 오케이. 아 애매한데 56만원이요? 뭘 시킨 거야? 뭐야? 형 아라비아따가 뭐예요 윤기 형? 나 시킨 거 같아요. 아라비아따! 자 제이 형 뭐지? 시켜요. 나 시키고 왔어. 오케이 나 시킬게 오케이. 지금. 뭐 시켜요? 아 전화 시키면 돼요? 통화 누르면 돼요? 아, 7? 형, 남준이 형! 왜? 플러스가 어디 있지? 아라비아따가 뭐예요? 만 원? 파스타야, 파스타. 어? 설탕? 파스타. 파스타가 아라비아따야? 어, 그건 면이야, 면. 네네, 그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요. 네네네, 그리고 그 랍스타 아라비아따 하나 해주십시오. 네네. 여러분 이거 가성비는 여기 소고기 치즈버거거든요. 봉지 과자가 25만 원인데 소고기 치즈버거가 24만 원이에요. 나 소고기 치즈버거 시키고 갈비살 짜파구리 시켰는데. 다음은 남준 씨 주문하셔야 되고요. 현재 누적 금액은 128만 원입니다. 야 근데 멤버 여러분들 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시켜요. 근데 700만 원 맞추기로 했는데 이거 약간 서운하지. 분명히 했는데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네. 뭘 시켰길래 120만 원이까지 안 넘어간 거지? 인당 한 60. 지민아! 나 오늘 진짜 머리 안 좋나 봐, 미안해. 아, 지민아, 그 꼴등 있으면 조용히 해야지. 아라비아따! 네, 안녕하세요.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 갈비살 짜파구리랑요. 아이스커피랑 조립 블록 하나만 부탁드려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갈비살 짜파구리랑 조립... 아, 야, 보드게임! 아씨... 아니다, 조립 블록까지만 부탁드려요. 와, 쟤네 어떻게 저렇게 쉴 틈 없이 떠들어? 남준아 시켰어? 남준아! 남준 씨 시키시면 됐고요. 어디서 시켜요? 누적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아, 알았다. 근데 여기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요.
네. 그리고 뭐야 이거 우리 감독님 목소리인데요? 그리고 게임기 갖다 주세요. 게임기 40분이라고 써 있는 거. 네네. 야 정구아. 어? 너 방 얼마나 크냐고 봐봐. 보여줘봐. 방 얼마나 뭐, 크냐고? 어 그냥 그냥 그럭저럭 환디. 우와. 우와. 우와 정구이 미쳤는데 방? 야 정구이 몇 호냐? 17호. 어, 가보자. 가보자. 자 또 못 갈 거야? 갈 수 있어? 남의 방? 와 방 진짜 커 미쳤어. 근데 뭐 커도 할 게 없어. 와. 네 명째야 네 명째? 와 쩐다. 아니 근데 뭐 할 게 없다니까? 아 그러니까. 저 시킬게요. 야 브루마블 시켜서 브루마블 할래? 브루마블? 좋죠. 야, 야 얘들아 너도 몇 개 시켰어? 와 죽네. 야 두 개씩밖에 안 시켜져요. 두 개? 얼마 시켰냐? 나 56만 원. 허비네. 허비 형. 야 뭐야? 정말 너무 멋있던데. 저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 프라이랑 갈비살 짜파구리. 오케이. 오 많이 벌었다. 나 하나. 오 많이 벌었어. 와 방 진짜 커. 쫀다. 방 왜 이렇게 커? 근게 야 축구해야 되겠다. 야 이거 거의 진짜 스위트긴 하다 여기는. 그러니까 진짜 스위트네. 아 뭐 먹지? 아니 뭐 하지 또? 네 어 잠깐만 감독님 아니에요? 야 룸서비스라고 하면서 감독님이 봤는데? 장어덮밥 하나 주세요. 네 네 장어덮밥에 스파게티. 오케이. 네 다음 한 명씩 시키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 클럽 샌드위치 하나.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민 씨 시킬 차례고요. 여러분 브루마블 할 거죠? 감독님 이거 모여도 된다 했죠? 네, 모이셔도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 먹을 거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 갈비살 짜파구리 32만 원 맞나요? 네, 네 그거 하나랑요. 그 보드 게임 중에 브루마블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얘들아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 좀 건조하지 않냐? 난 이미 미스트 뿌렸어. 다 했어, 형만 안 했어. 아니 이렇게 그 한 번에 다 하면 어떻게 시간 텀을 두고 해야지. 오케이, 진영 형, 다시 형. 다시 큐!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수분이 말라가는 게 느껴지지 않냐? 아, 완전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이거 너네 하라고 하나씩 넣어놨어. 오케이, 찐! 땡큐! 오케이, 찐!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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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뭐야, 건배? 근데 이거 창에서 나온 것 같아? 우와, 여기는 주름 개선 이중 가능성 화장품이래. 진영, 형 나이 보면은 형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 야, 윤기에도 그럼 껴줘! 형은 30대잖아. 30대입니다. 현재 누적금에 501만 원이고요. 네. 네. 네, 이제 정우 씨 시키실 수 있고요. 지금 시키셔도 되고 뭐 좀 쉬었다 시켜도 되고 뭐 그러면 자유롭게 시키시면. 정우가. 어? 정우 방 구경 좀 시켜줘봐. 아까 시켰어요. 형 제가 보고하는데 제 방 빼고 다 평등해요. 왜 얼마나 좋길래? 이야. 아니 이야! 야 식탁이 있어? 아니 밥을 저기로 시켜서 나눠 먹자. 근데 그러면은 음식은 누가 치워요? 정국이 방에서 먹으면 정국이 방 냄새 퍼지잖아. 그니 음식 그냥 각자 먹어. 각자 먹어. 뭐 정국이가 허락해주면은 같이 먹는데. 아 그럼 정국이 방 뭐 이래. No permission. 저 지금 시킵니다. 짜파구리랑 클럽 샌드위치 시켰어. 나는 저기 게임기랑 페퍼로니 피자 시켜야 되겠다. 게임기 시키면 게임 같이 할까?
얘들아 미안해, 게임기 내가 먼저 시켰어. 어? 아 진짜? 어. 게임기가 총 4개 있습니다. 늦었다면 얼마 안 넘었어요? 진영! 왜? 형 얼마 썼어요 다 합해서? 내 목소리 안 들리나? 야, 700만 원 아니라니까. 그거 얼만데? 근데 700만 원은 진짜 아닐 것 같아.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야, 멤버들. 야,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가지고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돈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을까? 오, 찔! 형, 그냥 돈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돈 쓰고 싶어. 우리 거 다 시켜볼래, 우리? 그러면 감당될까요? 뭐 여러분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없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나 바다에 왔어. 갈게요. 야, 다이빙 해줘. 나 바다에 왔어. 갈게요. 아니 그거 뭐 어떻게 맞출 거야 안 맞출 거야? 700만 원? 아, 700 한번 맞춰보자. 아니 700이 맞긴 해? 이거 가격 치고 700은 좀 작긴 한데. 야 우리 호캉스잖아. 그냥 막 써도 된대. 근데 제가 솔직히 소신발언 하나만 해도 돼요? 그치, 호캉스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치. 사실 그게 국룰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수영장 가고. 야, 우리 그냥 돈 받지 말고 그냥 쓰자. 야, 다 털어. 야, 네, 라면 뽑기랑 고르곤졸라 피자 부탁드립니다. 커피 시원하게 아이스 커피 하나랑요, 뿌디 파운드 케이크 하나 해주세요. 달달하니. 아이스 커피랑요, 고르곤졸라 좀 부탁드립니다. 샤인 머스켓 빙수 하나랑요, 고르곤졸라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 갈비살 대파구리 하나랑요, 장어덮밥 하나랑 과일 주스로 주세요. 미니 치즈 케이크 하나랑 따뜻한 커피 하나요. 왔다. 아, 그 정국아 밥 왔어? 나 라면만. 어, 부럽다. 이야. Yeah. 이게 제일 빨리 오네, 컵라면이. 조선 펠릭스 호텔까지 와서 컵라면을 먹어야겠냐? 아니, 에피타이저인데 뭔 소리야? 아, 뭐 이제 그런 거 있냐? 그런 게 나한테 그러잖아. 갈 것 같아서 깨우려고. 아, 앉아. 오케이, 제이케이,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제이케이,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정국이 봐. 오지마, 내가. 오케이, 제이케이. 아, 맛있어 보여. 아, 이거 뭐, 라면 볼게요? 네, 라면 볼게요. 아, 야, 이. 뭐래? 알겠어, 나 라면 너무 매워, 너무 매웠다. 진짜 뭐가 있는데? 제게. 아, 맛있겠다. 아, 나 주는 거야? 어, 짜파구리도 왔어. 야, 이거 어떻게 다 먹냐, 근데? 밥 먹으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아, 넷플릭스나 봐야 되겠다. 와, 강철 부대 못 봤다. 강철 부대.
이상하게 혹시 뭐... 난 이 편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그래요? 좋았다! 이야! 이 뭐 선일이고 이거? 아우 나 입이 나 또 뭐 시킨 거 같은데. 아 이거랑 짜파게티랑 피자. 와 다 밀가루네. 진짜 맛있는데요? 뭐야 그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아무 행동을 안 할 겁니다. 오. 감각이 나오는데요? 오, 진짜 신기하다. 오, 나잖아. 오! 오, 완전 신기해! 오, 재밌는데? 나와? 오! 오, 완전 신기해! 야, 남주야 이거 완전 신기해. 해봤어? 뭐예요? 게임이에요? 응. 아, 마리오 카트구나 이거, 그거. 새로 나온 거. 야, 저거 진짜 신기하지 않냐? 뭐야? 저거 스스로 조종하는 거야.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보여요? 아니, 그냥 여기가 맵이야. 와, 대박이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대박, 저 한번 해봐도 돼요? 봐봐, 너 저기 앉아있어봐. 앉아있어봐. 이렇게 할게요. 아니, 이렇게 네 얼굴 보여봐. 그럼 이제 네가 보스몹이야. 아 진짜? 어 이거 봐. 그럼 조금 더 죽여야 돼 지민아. 화면이 안 화면. 이거 봐. 그럼 얘가 보스몹이야. 지민아 형이 사진 찍어줄게. 벌써 안 썼다. 그럼 와. 우와. 아들이 아빠 놀아줄 때 진짜 좋겠다. 아, 아빠가 아들 놀아줄 때. 와 되게 재밌다. 이거 보면서 하니까 되게 헷갈려. 뭔데? 지민이 몇 호야? 우와. 왜 지민이 몇 호야? 예, 26호. 뭐야? 이방. 야 재요 앉아 누워 재요. 그 자리에서 누워봐 누워. 왜? 엎드려. 네가 나와 화면에. 야. 반대로 누워야지. 반대로 엎드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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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었다 내려쳐. 와! 와! 와 진짜 이게 뜨네. 데미 조커가. 뭐예요? 고양이 구출 유튜브. 아, 나 이거 봤어. 얘 진짜 귀여워. 근데 얘 좀 안타까워요. 다리 다쳐. 다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아예 안 움직이는 거야? 어, 뭐 그런 거라고 병원 와봤는데 다리 뭐 안 움직인다는데 아예. 근데 얘 학지라는 게 진짜 웃기는데. 너무 귀엽던데. 하하하 이러잖아요. 아, 강철 부대 못 봤다. 강철 부대. 아, 압도적인 1등. 아, 떨어졌네. 안 돼. 오. 겁나 빨라. 이제 데뷔한 거야? 다 여기서 다 각자 방송을 하고 있는. 난 지금 너무 좋은데. 그거 그냥 그거 배틀 해야지. 예 예. 야 죽인다. 역시 밀가루가 짱이야. 진짜 고기나 밀가루 하나만 있으면 진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헛강수한 것 같아. 진짜 헛강수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끌끌끌끌끌. 야 이거야. 현재 전자금액은 정국아 786만 원이고요. 786만 원. Why? 지금 너 차례래. 나 게임기 하나만 시켜줘. 게임기 하나만 시켜주라. 자 여러분. 네. 누적 금액을 맞추시면 7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근데 어떻게 맞춰요? 달려라 방탄이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아니 맞추고 싶은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 매수하려고 했습니까? 달려라 방탄이랑 관련된 숫자? 이 정도는 안 돼. 달려라 방탄 이제 몇 타지? 정구아. 조용. 정구가 시켰어? 그 아이스 커피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정구아 게임기 게임기. 게임기도? 아 게임기 하나. 무조건 얼마죠? 내가 지금 커피 한 잔 시키면은 801만 원 된다고 하거든요. 야 호바. 어? 달려라 방탄 시작 날짜 아닐까? 시작 날짜? 근데 시작 날짜로 하기에는 너무 2로 시작하지 않냐? 그럼 이미 우리가 초과했는데? 2000일 수도 있지. 2000. 800만 원 아닐까? 왜 800만 원이야? 아니 2000만 원 될 수 있잖아. 2000년대로 시작하면.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안 사면 우리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더욱더 높게 올려놨지 않습니까? 야, 찾았다. 뭐? 야, 찾았어. 야, 8월 1일이야. 8월 1일? 야, 801만 원 아니야? 어, 그럼 나 커피 하나 시키면 딱이네. 810만 원이지. 어떻게 801만 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8월 1일이니까네. 8월 10일이어서 810만 원이겠지. 801만 원 맞지. 아니, 내가 커피 하나 시키면 801만 원이 된다고. 아, 진짜? 아닌가? 어. 그럼 게임기는 못 시키겠다. 야, 정국아 맞출 수 있냐? 제가 커피 하나 시키면 801만 원 된다니까요? 그럼 커피 하나만 시켜봐. 그래, 시키고 자 이제 멈춰. 멈춰! 17번 방 커피 하나 부탁드립니다. 801만 원 난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달려라 방탄이랑 관련 때문에. 제작진분들 단순해, 네 생각보다. 맞아. 그래, 801만 원인갑네. 솔직히 더 시킬 것도 없잖아. 뭐 그렇긴 하죠. 나 솔직히 졸려 그냥. 자고 싶어. 나도. 나 잠이나 잘까? 자 일단 보류합시다. 일단 보류. 아, 지금 현재 누적 금액 801만 원 호비씨에서 멈춰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남은 홈캉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빙수 먹을래? 그냥 피자 형도 먹지도 못하고 있구나. 빙수 먹을래? 배불러가지고 못 먹은 거죠 형 지금. 아니 나 이거 마리오 카트 안으로 하루 돌아다니는. 와 형 치즈 장난 아닌데요? 이거 그거 우리 옛날 먹던 거 시카고 피자? 아니 고르곤 졸라. 나는 어감이 좀 이상하게 나는 거 같은데.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 형님. 손님 어느 부위를 드시고 싶으세요? 이 부위로 싶어요. 이 부위요? 네. 가장 작은 부위로 원하시는군요. 아주 깔끔하게 제가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역시 고르곤 졸라는 꿀에 찍어 먹어야 또 맛있지. 뿌려드립니다. 아니. 으, 내 손!
이미 멤버들은 게임에 이미. 와 진짜 무섭겠다 형. 와 진짜 무섭다 형. 뛰는 척만 해봤는데 너무 무서워요. 뛰는 척을 하면 무서워? 여기서 이 앞에만 그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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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꿍꿍꿍 고수 꿍꿍꿍꿍꿍꿍 고수 꿍 게이트 1 앞에 꿍. 시작 지점이 어디야? 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 좀 하네. 다리 사이로 지나갈 수 있어. 나 진짜 초딩된 것 같아. 지민아. 에?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하고 있냐? 봐서? 야 민망해 죽겠다 지민아. 너 너무 창피해. 자, 호캉스 즐기셨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 보니까 되게 즐긴 것 같아요. 진짜 실제 호텔에서 지낼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투어할 때 이거지, 투어할 때 이거지. 오늘 호캉스 잘 즐기신 것 같고, 자, 이제 정산이 남았죠. 내가 좀 맞춘 것 같아. 801만 원? 801 아닌데 혹시 그냥 정답인 척 해주시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800일 아니면은 진짜 도저히 계산이 안 나. 뭐가 있냐? 솔직히 제 추론 괜찮았잖아요. 합리적이었잖아요. 8년 차에 이제 초심. 그러니까. 8월 1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 오만에 기가 막혔다. 싹 부셔버렸네. 그럼 달방 첫 방송이 8월 1일! 아, 여러분, 오늘 저희 한도는 7로 시작할 것 같아. 나는 내가 봐도 7일 것 같아. 제 식당에도. 왜? 난 당연히 팔공이야. 잠깐만, 잠깐만. 지금 감독님 입에서 나왔는데. 아니, 700만. 나서 800. 아 근데 이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오늘 정말 감사하고 오늘 호캉스 진짜 재밌게 했어요. 그래, 재밌게 즐겼으니까. 네, 재밌게 즐겼으면 됐어요. 자, 오늘 달방 머니의 한도는 여러분 맞췄습니다. 801만. 와 진짜? 에이 거짓말. 아 이거는 솔직히 바꿔주셨다. 아니 진짜 봐봐. 진짜? 재밌다니까. 야 진짜로? 와 레전드. 진짜? 레전드 맞췄어 맞췄어. 대박이 있어. 진짜네? 야야 되는 게 대박이긴 한데. 프린트 돼 있네 프린트. 와 근데 마지막에 너 커피가 딱 정점이었네. 그러니까 아까 너가 에이 JK. 아니 신기한 것도 진짜 너 커피 가격으로 딱 그 맞춰주는 것도 진짜 신기하네. 맞아. 그럼 우리 그냥 막 시키다가 마지막에 커피 딱 시키 800일이야. 나 커피 시키면 딱 801만 원이라고. 아, 나 게임기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지. 너 게임기 시켰으면 이제 사실 뭐. 그렇지. 네, 너 인생 이제 게임 되는 거지. 인생이 게임이랑 과연 어떤 거야? 나 오늘 재밌을 거야. 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아, 목숨의 개수가 정해져. 인생의 게임이 진짜 난 어떤 것이야? 여러분. 문화상품권 100만 원. 고생하셨습니다. 와, 진짜? 진짜예요? 와. 야, 이걸 맞춘 것도 우리 대단해.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야. 와. 달방 역사상 가장 큰 상금 아니야? 오 대박이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잘 쓸게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아싸! 야. 아 이거 맞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상품권도 상품권. 그렇죠.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진짜, 아 진짜 설마 했어요. 야 남준아 네가 맞춘 거니까 50만 원 줄게. 아 진짜로? 아니 그 거절해야 진짜 짜빵을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여기. 진짜. 아니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 남준아. 다시 하자. 자, 야 남준아 이번에 네가 맞췄으니까 내가 이거 반 줄게.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아니야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 거절해야. 형 근데 형이 거기서 안 주면 그것도 더 이상. 아 그러네. 야 남준아. 아 진짜?
떨리는데? 찢어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아. 네.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달려방탄 호캉스 뭐 여러분 분량 걱정하시긴 하지만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뭐 팀 보고 좋았는데 잠이 잘 오더라고요. 심지어 왜 이렇게 편하냐. 아니 뭐 호텔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일단은 너무 아 갈비살 짜파구리 좀 맛있더라. 장어 덮밥이 맛있어. 네. 호캉스 한번 부셔봤는데 네. 아 뭐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한 번파의 호캉스는 또 색다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혼자서 그냥 내 시간 가지면서 뭔가 후식 먹을 때가 되게 좋았어요. 디저트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내 시간 갖는 게 뭔가 내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되게 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뭐 일단은 저희 멤버들의 이런 가볍지만 소소한 행복? 네. 이런 행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또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네, 달려봐야죠. 달려라 방탄이니까. 달려야죠. 달려야죠. 네. 오케이. 자, 재밌는 호캉스가 됐습니다. 달려라! 방탄! 뭐야.